네, 안녕하세요. 심리외과 의학박사 신성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가슴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가슴 필러에는 대략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지금 검색을 해봐도 가슴 필러를 광고하는 병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 병원들에서 하시는 것들은 HA 필러라고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얼굴에 넣는 필러들. 그런 것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갑니다. 근데 사실은 1년 가기 쉽지 않죠. 히알루론산 필러는 사실은 안전해요. 물론 뭐 과민성 반응도 있고 뭐 알러지 반응이죠. 그리고 또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대량으로 가슴이랑 엉덩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그거는 연구된 바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직은 안 쓰고 있는 거고요. 이런 히알루론산 필러가 아니라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원재료로 한 그런 필러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거의 뭐 인류의 재앙 수준이죠. 옛날에는 중국에서 어메이징 겔이라는 이름으로 한 25년 정도 쓰였어요. 25년 정도 쓰이다가 2007년에 금지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쿠아피링 필러라는 이름으로 2013년, 14년 이때쯤 들어왔죠. 그때만 해도 다 좋을 거로 생각했죠. 그 병원에서도 뭐 이게 나쁠 거라고 생각하고 쓰지는 않으셨을 테고, 그 병원들도. 그리고 다른 병원들이 조금 하셨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4년, 5년이 넘어가니까 점점 이게 녹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데, 그 다음에 좀또 나온 게 이제 액티브 겔이라고 태국에서 쓰였어요. 태국의 야니 병원, 뭐 카멜 병원 이런 데서 쓰였는데, 그러니까 태국에 원정 가서 이제 수술을 받으신 가슴 필러, 엉덩이 필러를 태국에 와서 받으신 분들은 아쿠아피린 필러 아니면 액티브 겔일 거예요. 네. 액티브 겔은 한국에는 안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안 들어왔어요. 액티브 겔까지는 뭐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이 원재료가 전부 폴리아크릴아마이드라는 원재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이거는 언젠가는 분해가 될 테고, 이런 성분들은 이런 겔들은 언젠가는 이 필러들은 분해가 될 테고, 그럼 분해가 되면 그때 독성을 보여요. 그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그렇게 됐을 때는 괜찮은데, 뭐 수유할 때 물이 닿으니까 확 녹아가지고 그때 독성을 보이거나, 아니면 몇년 지나서 보통 아래가 파여져서 오세요. 밑으로 이제 밑으로 조금 흘렀어요. 그래서 그냥 멀쩡한 듯이 좀 밑으로 내려갔네요,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에요. 필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 이동을 한다 하는 거는 그 필러를 못 쓰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금지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이에요. 이게 조금 흘러내렸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보면은 이제 이게 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배꼽을 둘러싸고서 사타구니에서 나오는 분도 있어요. 이걸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제적으로 제거하셔야 된다고 늘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미 녹이 시작했다거나, 자기 몸을 녹이 시작했다거나, 등 뒤로 가서 등에서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자기 몸을 녹이고 또는 염증이 생기고, 급성염증이 생기고 이런 분들은 잘안 낫더라고요. 제거를 해도 제거한 다음에 자꾸 재발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제가 필러를 남겼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뭐 2차 수술, 3차 수술 해가지고 계속 제거했는데, 필러가 남은 게 아니라 이제 그 필러가 있던 자리에 만성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 전에 빨리 제거하면은 만성염증 조직이 없거나 거의 적거나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논문도 없고 뭐 상의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맨날 이렇게 환자 치료하면서 이제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이 고민, 저 고민, 도대체 왜 이럴까? 이분은 왜 다른 분하고 다를까? 막 초창기에는 이거 아쿠아피린 필러, 아니 가슴 필러 이거 제거하고 나면은 거의 한 80, 90% 정도 환자분들이 염증이 확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맨날 오셔가지고 세척하고 막 이랬었는데, 저도 노화가 점점 생기니까 지금은 별로 안 생겨요. 거의 한 80, 90%는 그냥 한번 수술 끝나고, 한 10%, 20%, 뭐 많으면 30% 정도까지만 다시 재발하세요. 재발한다고 하는 얘기는 급성염증이 생긴다는 뜻인데, 급성염증이 이미 제거가 됐기 때문에 뭐 부분 부분만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분 마취로 그냥 쉽게 쉽게 이제 치료가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또한 고비 넘기고 한 고비 넘기고 이렇게 계속 이제 시간을 끌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몸이 점점 좋아져요. 이제 만성염증이 문제인데, 만성염증은 치료하기가 극히 어렵죠.
만성염증은 조직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 조직하고 제대로 딱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성염증 조직을 제거하려면 사실상은 정상 조직까지 같이 제거를 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유방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100% 제거하려고 대학병원에서 유방을 전체를 다 제거, 유방암수들까지 다 날려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제거가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이거 자꾸 외면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맞닥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녹기 시작하고 그러면 점점 치료가 힘들어져요. 네, 저희는 물론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고 하지만 저희가 한다고 해서 재발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폴리아크릴아마이드 필러를 가슴에 넣으신 분들은 사실상 이제까지는 다 성공했어요. 물론 아직까지 몇 달이 지났지만 어쩌다 한번 염증이 생겨서 부분 조금 염증이 생겨서 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긴 해요.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다 해결이 됐고, 엉덩이 필러 환자분은 최근에 한 분 실패했어요. 물론 이분 딴 데서 뭐 네다섯 번 수술하시고 뭐 대학병원에서도 안 돼가지고 또 오시고 뭐 이런 분이긴 했지만, 어쨌든 엉덩이 필러 환자 제가 치료하다가 한 두 달 치료했는데 결국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염증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염증이 조금 번져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네,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한동안 이 가슴 필러 이거를 블로그에도 잘 안 올리고 유튜브도 잘 안 올리고 그랬던 게 이게 좀 되게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의사로서 되게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초창기에는 자꾸 염증이 생기니까 저희 직원들도 이거 하지 말자고, 우리 포기하자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걸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계속 하게 됐는데, 많이 하니까 또 뭐 자꾸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좀 할만하죠. 초창기에는 전신마취 걸고 다 수영을 누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전신마취는 하긴 합니다.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끝나니까. 물론 뭐 체력이 쭉쭉 떨어지지만, 엉덩이는 그래도 한 2시간, 3시간까지 걸려요. 엉덩이는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든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 블로그를 말씀드리면 가슴 필러 때문에 이제 급성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썩어가지고 이제 피부 괴사가 되는 거죠. 거기로 막 피부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필러가. 오죽하면 이런 경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확실히 치료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없을 때 빨리 제거하시는 게 나아요. 네. 이미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엔 치료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 이 총파로 보는 거죠.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쫙 깔려 있구나. 그런데 이거 근육 사이사이 대흉근 사이사이에 이렇게 먹어버렸네. 그러면 이제 괴롭죠. 이제 대흉근 근육이 있으면 그 근육을 열고서 들어가가지고 또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육을 건드린다고 늘 피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근육이 어떤 부분에서는 피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위험해진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그래서 추가 절개해가지고 지혈하고 그런 적도 실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술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저도 되게 반갑게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가슴 필러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거 너무 위험한 수술인데, 때로는 위험한 수술인데 이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이제 사실은 되게 좌절도 겪고 힘들었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죠.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노화가 자꾸 생기고 점점 쉬워지고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 근데 이제 매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굴곡이지면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총파로 보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수술입니다. 그 다음에 잘 됐나 또 내시경으로 봐야죠. 내시경 봤는데 이제 모자이크를 해놨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실 이런 데가 조금은 필러가 있었던 자리들이에요. 여기 전부 다 필러가 있었던 자리가 맞지만 약간 변성이 된 조직들이에요. 이런 조직들은 사실은 좀 제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만성염증 조직이 있으면서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난 것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논문도 없고 그냥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깨끗하게 됐네.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안심이 되죠. 안심이 돼서 이제 흐뭇하게 이제 다리 뻗고 자는 거죠. 초음파로 보면서 기계 같은 거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제거하고 막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절개 배농이 수술의 기본 원칙은 절개 배농이에요. 절개해서 배농을 해준다. 농을 빼준다는 건데, 이때는 농은 아니고 이제 그 필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필러가 노란색이잖아요. 원래 이 필러는 맑고 투명해요. 근데 이제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낮자가 지나고 그러면은 색깔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변성이 어쨌든 일어나는 거죠. 원래 있던 그대로 있으면 아마 안전할 것 같은데 결국은 언젠가는 변성이 될 텐데,
뭐 영혼 불멸한 게 어딨어요. 뭐 굉장히 뭐 좋은 차, 뭐 벤츠를 탄다 할지라도 뭐 10년, 100년 타겠어요? 뭐 10년, 20년 되면 갈아줘야 되는 것처럼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고급 필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변성이 되겠죠. 그럼 문제를 일으키겠죠. 시한폭탄을 안고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피 안 나게 그렇게 제거하고 약간 피가 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 또 피 안 나게 나중에 지혈을 한다거나 잘 컨트롤을 해야죠. 까딱하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가슴 필러 수술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 갔다 오신 분들은 오히려 치료하기가 좀 쉽다고 해야 되나? 한 10cm쯤 절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수술하기 좀 편해요. 유방의 밑선을 따라서 한 2.5cm만 절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수술기구를 집어넣어가지고 제거를 하니까 뭐 딴 데 갔다 오신 분이면 조금 편하긴 하죠. 여기저기 절개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유방이 썩어가지고 막 그 지방, 아니 그 피부 이식하고 막 피부 개사돼서 피부 이식하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환자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참 이 가슴 필러가 참 정말 미칠 것 같죠. 미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슴 필러 넣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필러 말고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했던 몇 년 전에 핫했던 계속 뉴스에 나왔잖아요. 요새 몇 년 전부터 계속 뉴스에 나왔죠. 문제가 생긴다고. 또 태국 가서 하신 분들도 다 이거예요. 이런 종류예요. 이런 종류의 필러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몰랐고 가슴 필러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40년 정도 될 거예요. 가슴 필러 역사가 다 실패했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와 진짜 가슴을 쓸어내리죠. 겁이 많고 이런 일에서 안 했는데 그래서 그게 다행히 저는 그 피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얼굴에 이런 필러를 넣어주시고 그런 의사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조사에서 사실 수입하는 회사 사장님도 잘 모르셨던 것 같고 제조사에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라고 말을 안 하고 코아마이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게 다 모르고 그냥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회사 말만 믿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미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미국에 있는 클리닉에서 7년 동안 연구를 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클리닉에서 7년 동안 연구한 게 아니라 70년을 연구해도 믿을까 말까요. 뭐 쓸데없는 얘기 약간 겹들어지만 이 엘러간 물방울 땡땡땡 이게 엘러간 회사의 물방울이에요. 작년 말에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희귀암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3명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그 림프종 림프마가 3명까지 생기고 막 이러니까 거의 공포에 시달리게 됐죠. 근데 그동안 얼마나 이 제품이 좋다고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근데 저는 재수술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이게 뭐 보형물들이 많이 쌓여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이런 식의 텍스처는 자꾸 길게 봤을 때는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초창기에 수술 직후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잘 이게 장점이 있어요. 한 1, 2년은 잘 넘어간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4, 5년, 5, 6년, 뭐 10년 넘어가면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유착이 떨어지면서 자꾸 긁고 그러니까 뭐 장액이 고인다거나 뭐 피막이 찢어진다거나 염증이 생겨나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는 스무스를 옛날부터 계속 썼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다른 병원에서는 왜 구형구축이 적게 오는 이걸 쓰는데 왜 구형구축이 많이 온다는 스무스를 쓰냐 그런 식으로 사실 공격 많이 받았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저는 신념이 있으니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피한 거예요. 제가 뭐 희귀암을 알고 뭐 림포마를 알고서 피한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피한 게 아니라 뭐 장액이나 뭐 이중피막이나 뭐 피막을 손상이 된다거나 그런 식의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아 이거는 길게 봤을 때는 나중에는 문제가 되겠네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원망드릴 수 있겠네 싶어가지고 안 쓴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슴 필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동안 조금 안 했는데 보형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보형물이 파손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게 그냥 눈앞에서 봐도 이게 터지기가 정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파손돼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들 왜 그게 파손이 될까 또 그런 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